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홍보팀장 서양랑입니다. 내일부터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바쁘신 중에도 갑작스럽게 편성된 긴급 브리핑에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구리시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시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고자 마련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긴급 브리핑은 여호연 도시개발단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여호연입니다. 그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긴급 브리핑을 하게 돼서 송구스러운 마음 뭐 끝이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한 언론 매체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딸기온 일지구 정비사업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여러가지 잘못된 사실과 오인된 부분이 있어 혹여나 이런 브리핑 자리에서라도 주민들이 올바로 시민들이 올바로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브리핑을 개최하겠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보도된 내용을 보자면 교문동 329-1번지 이런 사업부지 소위 말하는 딸기운 일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도 내용은 먼저 2007년부터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16년이 지나도록 구리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였다. 유효기간의 논쟁이 필요 없는 주민동의서 추가, 추진위 대표 교체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움보다는 구리시가 시간을 끌며 방해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딸기운 재개발 정비계획안은 16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최초 정비계획 저희한테 입안 제안된 것은 2021년 12월 6일 안승남 전임 시장님 당시 입안 제였던 사항이었으며 2020년 6월 30일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현 백경영 시장님 때 인수되어서 수차례 보완 요구를 하였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미반영된 사항임에도 2007년부터 16년이 지나도록 시에서 정비계획을 검토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재개발 정비사업은 단계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또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주민이주, 철거 및 착공, 준공인가, 이전고시, 조합청산 등의 오랜 행정절차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또는 총회 의결을 받아야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딸기운 일지구 재개발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정비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제한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으나 2020년 6월 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 처리된 기존 추진위원회에서 징구하였던 동의서를 그대로 활용하여 정비계획 주민 제안서를 접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무효 판결 이전에 기존 추진위원회를 신뢰하고 동의서를 제출하였던 토지 등 소유자들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무효 판결됨에 따라 정비계획에 대한 동의 의사가 충분히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며 해당 정비구역 안의 구역 면적 및 사업 범위도 동의서를 징구할 당시의 구역 면적 및 사업 범위에 비해 상당히 확장되어 있습니다. 일부 동의서는 그 기간도 좀 경과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의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그 보도 언론 매체 보도 내용에 따르면 구리시에서 2023년 1월 초 구리시 관계자를 만나 처음 추진위 대표 교체 요구를 받았다고 하였으며 추진위는 민간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를 왜 바꾸라고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구리시가 선을 넘어선 부당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라며 법적 소송을 통해 CCTV를 가릴 것이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기사 내용 중
대표자 교체 등의 사항은 당시 균형개발과장이었던 제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구역 내 딸기원 일지구 사업지구 내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자는 한 주민 축이 있었고 현재 주민 제한으로 하는 가자는 한 축이 있는 양분된 상황에서 당시 담당 과장이었던 제가 양분된 개발 방법을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로 못 되니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차라리 현재 두 분께서 그러니까 한 분씩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 측의 대표자한테도 저희 균형개발과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어느 한 분이 제 이야기를 담당 과장하고 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녹취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녹취한 부분이 아마 이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중랑구에서 서울 중랑구에서 구리로 들어오는 바로 목전에 있는 진입지역에 있는 아주 구리시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로 상황이라든지 주차장 사실상 소방차가 긴급 화재가 났을 때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 시에서 그 개발 자체를 방해를 하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점이 녹취가 되어서 이렇게 보도자료로 인용되었다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추진의 무효 판결 이전에 징구했던 동의서에 대하여 이반 제한이 가능한 법적 기중 동의율 산정이 아닌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부 등의 이반 제한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요청 사항이었으며 이를 보완 요구하였지만 수차례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칭 추진위원회에서는 일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 관련 자료만 제출된 사항이었습니다. 해당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정비 사업을 통해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주민 간의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 추진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나 무효된 추진위원회에서 증거했던 동의서를 활용하여 주민 제한된 해당 정비계획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계획 위반 제한 미반영 결정사항을 지난 8월 26일 결정사항을 통보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추진위의 대표교체에 대한 의혹은 비단 딸기원 1지구뿐만 아니다. 인창시구역과 딸기원 2지구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이미 조합장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택 일지구 재건축 정비 사업은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 보도 내용은 앞서 제가 균형개발 과장으로 있을 때 대표자 교체 이야기가 나오고 이랬으니 당연히 시가 개입이 돼서 딸기원 2지구 인창 시구역의 조합장도 교체한 것 아니냐라는 아주 그런 그 연계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밖에 그런 사항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창 시구역 딸기원 이지구 조합장도 구리시가 개입돼서 말씀드린 대로 교체된 사실을 부각한 내용입니다만 조합장의 교체는 조합총회의 권한이므로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딸기원 1지구와 인창시 딸기원 2지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딸기원 1지구는 아직 지구 지정조차도 되지 않았고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 된 반면에 인창시구역이나 딸기원 2지구는 이미 조합까지 구성이 되어서 조합원들의 정관에 따라서 운영되어지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관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대표자 교체 사항 등은 관련법에 조합장 및 조합임원에 대하여 결격 사유만 정하고 있기에 시에서 교체 요구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며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및 감사 이사가 사임이나 해임 또는 임기 만료 후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리시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재량적인 부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 변경 등의 사항은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정비사업조합 내부에서 운영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도 내용에 따르면 갑자기 시장 측근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소위 선납금, 급행료를 공공연히 요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백경영 시장 뒷돈 요구하는 사람들 직접 수사 요청하라는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만약 시장 측근임을 강조하면서 뒷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구한 자에 대해서 요구 받은 자가 응당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한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도 이것은 개인의 일탈의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며 구리 씨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간단하게 질문이 있으시면